안녕하세요. 권양아 원장입니다. 우리 엄마들이 남겨주신 댓글에 오늘도 답변을 드리려고 해요. 선정되신 분은요, 현지김님, 네, 김현진님 같아요. 울고 싶어요, 선생님. 3.2kg로 태어나서 64일 현재 5.5kg인 남자아이 엄마입니다. 50일 전까지는 젖안 주면 큰일 날 것처럼 달려들든 먹던 아이였어요. 근데 50일쯤 먹는 시간도 양쪽 10분씩으로 줄고, 젖을 보고도 전처럼 달려들지 않고 대면대면 먹더니, 오늘 새벽에는 사레 한번 걸리고 대성통곡하고 두통을 다 울면서 거부해버려요. 동영상처럼 30ml라도 먹으면 감사하겠는데 안 먹어서 괜찮을까요? 탈수 올까봐 걱정이 돼요. 지금 가슴이 빵빵한데 유축도 못하고 있고, 너무 울어서 옷도 못 추스리고 달래느라 젖도 세고 정신이 아득해요. 아기가 우는 걸 해결 못 해주니 미칠 것만 같아요. 네, 정말 많이 걱정되시겠어요. 이제 우리 아기들이요, 대략적으로 50일까지는 정말 잘 먹어요. 50일까지는 어떤 아이든지 대부분 건강한 아이들은 다잘 먹어요. 이때는 만 2개월까지 생존 본능이라는 게 있어서 아기들이 굉장히 열심히 먹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약간의 과식도 일어나고요. 아기가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떡하지라고 걱정하는 일도 생기기도 해요. 그런데 50일이 넘어가면 이제 아기가 태아의 뇌에서 성장한 뇌로 가면서 다른 감각들이 이제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먹는 것은 어느 정도 아기가 성장했기 때문에 좀 제끼는 것을 볼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주변을 탐색하죠. 보고 싶은 것들을 보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네, 그래서 먹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없어 보이지만 실제 아기들은 굉장히 잘 먹고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 확인하냐면 소변 횟수로 확인하는 거예요. 성장 급등기, 특히 6, 7주 차, 40일에서 50일 사이에 아기들이 소변수가 굉장히 많고, 시간마다 기저귀를 아마 갈아주고 계실 텐데, 요거는 성장 급등기이기 때문에 아기들이 워낙 잘 먹는 기간이고, 또 많이 먹으려고 하는 기간이어서, 많이 먹는 만큼 소변을 많이 싸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50일이 지나가면요, 소변수가 이전보다는 조금 줄 수는 있어요. 왜냐면 다른데 관심을 갖기 때문에 먹는 양이 약간 줄어들 수는 있거든요. 하지만 소변이 여전히 8번 이상이라면 그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엄마가 아기가 이전에 50일 이전에 너무 많이 먹어서 전량을 너무 늘려놨기 때문에 지금 엄마의 전량이 너무 많고 가슴이 빵빵한 거예요. 아기가 성장 정체기, 즉 50일 이후가 되면은 엄마의 가슴에 젖이 좀 남아돈다거나 아기가 잘 먹지 않아서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조금 유축을 해주시는 게 유선염 예방에 훨씬 좋습니다. 아기가 잘 먹는 기간이 있고 좀덜 먹는 기간이 있어요. 아기들의 먹는 양은 언제나 업다운이 있습니다. 계속 업다운, 업다운 이러면서 아기가 돌까지 크거든요. 이 파도를 같이 타는 게 모유수유인데, 이 파도를 같이 타지 못하고 잘 먹을 때는 젖이 모자란가 봐, 안 먹을 때는 젖이 왜 이렇게 아파, 가슴이 너무 아파, 이거 유축해야 돼 말아야 돼, 맨날 이런 고민으로 살지 마시고, 잘 먹을 때 수유텀이 조금 짧아지거든, 우리 아기 실컷 먹어. 그리고 또 아기가 약간 안 먹고 주변을 살피고 주변을 탐색하느라 너무 바쁠 때는 엄마가 가슴은 혼자 조금 정리할게 하면서 아기의 소변의 수를 유심히 보고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지, 너무 부족하게 먹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되세요. 아까 엄마가 탈수가 올까봐 걱정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탈수는 소변 횟수가 하루에 뭐 7번까지 정도 나오면 그거는 절대 탈수가 오는 정도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 이전에 어린 아기 3, 4kg였을 때보다 5, 6kg가 된 아기들의 젖 빠는 힘은 굉장히 좋아서 이전보다 더 빠는 힘이 좋기 때문에 단시간에 빨리 먹습니다. 단시간에 많은 양을 먹어요. 그러니까 소변 횟수로 아기가 잘 섭취하고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좀 유축은 엄마가, 네, 너무 자주 하면 또 전량이 더 늘겠죠? 하루에 1, 2회 가슴 아픈 것을 정리하는 수준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 오늘도 엄마들에게 축복을 빌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